노원구는 총선 후보자 토론회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갑 선거구의 국민의힘 현경병 후보가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반면 을 선거구의 김성환, 김준호 후보는 불꽃 튀는 경쟁을 벌였습니다. 서주원 기자입니다. 노원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노원갑 후보자 초청 토론회. 두 명이 있어야 할 무대에 후보는 단 한 명뿐입니다. 국민의힘 현경병 후보가 토론회 개최 1시간여 전 갑작스럽게 불참을 통보하면서 1대1 토론이 무산된 겁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후보의 대담으로 진행됐습니다. 토론은 우리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후보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보는 자리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토론에 참여하지 않은 후보는 우리 유권자들에게 사과해야 된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법정 토론회 불참은 공직선거법 261조 3항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안. 현 후보는 토론회 개최 하루 뒤 자신의 블로그에 진단서까지 첨부한 해명의 글을 올렸습니다. 복합 감기 증세와 어지러움까지 겹쳐 도저히 토론회에 참석할 상태가 아니었다면서 유권자들에게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 후보의 비난은 흠집내기라며 수긍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맥이 빠졌던 노원갑 토론회와는 달리 노원을의 토론회는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민의힘 김준호 후보, 두 후보는 약 1시간 동안 날선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지역의 최대 현안인 창동 차량기지 개발에 대해서는 서로의 공약이 사실상 가능한지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민주당 김성환 후보는 국민의힘 안에서의 서로 다른 생각을 꼬집었고 바이오 관련한 산업을 직접 유치하겠다고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가 말씀하셨습니다. 지리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반도체 기업들이 몰려있는 강남이 하는 게 맞고 노원구에 남아있는 땅은 바이오 관련한 산업 또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거를 유치하는 게 맞겠죠. 강북권 개발 관련해서 발표하셨는데요. 바이오 헬스케어라는 발언도 있었지만 화이트 사이트를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균형 발전 사전 협상제라고 하는데요. 그 균형 발전 사전 협상제를 통해서 굳이 바이오 헬스케어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하셨고. 이렇게 받아친 국민의힘 김준호 후보는 김성환 후보의 공약이 너무 오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맨 처음에는 서울대학교 병원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가 이제는 또 교묘하게 바뀐 게 연구중심 병원으로 변경하고 지금 이 비슷한 공약을 거의 10년째 계속 내걸고 있는데 주민들이 지금 병원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진행되는 사안이 전혀 없기 때문에 피곤해하고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주십시오. 서울대 병원에 이사회까지 통과했던 사안입니다. 당연히 저희는 그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서울대학교 병원이 또 서울에 추가적인 병원을 짓는 건 적절치 않겠다고 하는 판단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조금 더 특화된 것을 하려고 합니다. 열흘도 채 남지 않은 22대 총선. 토론회까지 마친 후보들은 이제 선거전 중반으로 절정을 향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